저는 이제 선배 목사님 교단 예배 회장 되시는 김용재 목사님, 선수호 목사님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이에요. 86년에 1년을 사시는 데다가 지금 하시는 모든 종로직 거취를 보면 참 존경심이 가서 오늘 지금 두 분은 특별히 제가 모셨습니다. 전성동 목사님이 잘 아시지만은 연세영성원의 조문화 원장이라는 획기적인 인물이 백석에서 나왔어요. 그래서 여기 나오신 저 박경호 저분도 제 선배인데 저하고 한 발끝에 와서 나라 사랑 시민연대 하는데 기독인이 앞장을 서보자. 그걸 바라보고 박종철 사단에서 제 1인자 사유자 이청자가 여기 건너왔어요. 나 사유를 줄 수 없는데 깜짝을 손에서. 그 사람이 콧대가 제가 존경하는 이재정 목사만치 그 기가 센 사람이에요. 경상도면에다 세요. 그분이 그러더라고. 참 옳은 획을 보고 건너가는 것이 조문화 원장이고 그때 8개단체가 모였어요. 그 8개단체에 지금 저 박충 얘기시지만 내가 제일 막내에 있어요. 저도 지금 나이가 먹어가지고 어저께 20대 30대 이렇게 빨짝빨짝 힘이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게임이 생 지금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제가 지금 81살이에요.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 오늘 지금 오시는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려고 여기 왔어요. 참으로 지금 준비를 연동계 거리 목사가 27년간 목회를 잘 하다가 한국인이요 하나님 잘 믿어라 연동교회예요. 많은 목사님들이 5만이 넘는데 연동교회 내력, 성동교회 내력, 이동교회 내력, 정동 이승만 대통령이 나가는 게 세만한 게 몰라요 이게. 그래서 이 종로에서 13명이 갔어요 성동교회. 역사가 막 잘잘 흐르는데 내가 저기 모인 분들은 참 존경하는 분들이에요. 여기 앞에 계신 뭐 지금 이대 퀸을 이내신 우리 저 회장님도 오늘 일부러 오시고 성의사님 오시는데 잘 아시잖아요. 성동교회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한테 민주정부 기독교가 넘기셔서 유일하게 예배를 드린 그 사전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. 고스란히.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 여기 이제 연세영소원 조문하고 이제 원장하시고 제가 이제 상임대표로 한 3년 하는데 저는 이제 똘마니였어요. 집행만 하고 그래서 이제 총 갖다 놓고 이제 총 치고 시간 조정을 했는데 그대로 주보에 나와 있어요. 남대문에서 150m 옆에 있어요. 예. 네. 근데 찬송 부르고 우리가 가지려도 아까 조 목사님 그 참 빛나는 그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자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죽을다고 주만 바라보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날 한 사람도 상직자도 6.25 사변 날 예배되는 게 안 왔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감사하신 거예요. 그래서 구국기대를 허되 막연히 해서는 안 된다. 지금 먼저 떠나신 찬양가수 이금희도 그런 얘기 했어요. 지금 전속성 목사님한테 내가 청교에 됐어요. 찬양인도 이런 분 한번 써보셨는데 전 목사님이 딱 잡으시더라고. 네. 그래서 내가 충성하시오 그랬어요. 이금희하고 충성을 하고 우리한테. 이런 몇 년의 정동교회의 역사, 세문안의 역사, 이 역사가 있는 데가 종로 여기인데 여기서 3월 첫 예배를 드릴 때, 초하루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딴 거 붙잡지 말고 예레미야 17장 7절 바라볼 것 많고 욕심의 눈으로 권력의 눈으로 바라볼 것 많지만 주 하나님 바라보고 가자 예레미야 17장 7절이에요. 그 바라보면서 그분 의지하고 가정이고 모든 자녀 문제고 모든 나라 문제를 그분에게 의탁지면서 걸어가는 길을 가져갈 때 그때 사람들이 12명은 잘 온다. 어떤 사람 그건 했어요. 3명 올걸. 점심을 못 줘요. 점심을. 그런데 여기서 꼬박꼬박 사람들이 4.19 예배, 5.16 예배 다 봤어요. 지금 송신일 목사님이 내가 일일이 전화 드리잖아요. 그래서 딱 오시더라고. 전도 오시면 저런 분이 딱 나오는 분들이 나오는 분들.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저는 저 여기 김영진 교단의 회장하고 저 우리 종교원 목사님은 여기를 잘 오시려고 했잖아요. 왜냐하면 자기들이 재려고 이제 자기들이 이거라는 의식이 있어요. 이거라는 안 오시려고 했더니 내가 가야 없어 그러시더라고 두 분이. 그래서 아 참 존경하는 그런 참 면모가 있구나 해서 참.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꼭 드립니다. 홍성민 목사가 지금 어제 있는데 전화 안 받는데 어제부터 전화를 못 받아요.
지금 오느냐 안 오느냐 어디 있느냐 해외에 있느냐 어디 기도원이 어디 있느냐 지금 포천도 300평에 잘 지은 펜션이 있어요. 지금 여러 번 갔어요. 여기.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음 주일날 얘기하고 그래서 사유는 모르는데 인간의 사유는 많지만은 지금 아까 계룡산에서 외치는 저 종이 1시에서 3시까지 나라와 민족을 잡고 기도하는 것은 저분이에요. 둘 이집사하고 둘이 있어요. 내가 10월 1일날 세계 국군의날 할 때 다녀왔어요. 네, 두 개를 다, 두 개가 지금 상군산에 뭐 있는데요. 근데 오늘 여기 안 오셨는데 지금 그 말세지 말 전화는 충종로에 가면 서대문 그 아현동에 한 종이 최세광 목사라고 나보고 잠깐 만나자고 하더라고. 그래서 난 당신 모른다 했더니 의로운 일을 하는 데가 종로에서 몇 군데 있는데 예, 지금 시대를 어디다 표적을 두고 주 여호와께 나가냐 이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대로 얘기했어요. 이게. 지금 어떤 분은 신학자들, 조신학 교수들이 박사들이 지금 다섯째 나팔을 불었다. 안 불었다. 첫 번째는 이게 재림주가 이 땅에 공중재림 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지상재림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여기 목사들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분이 나보고 이제 짬뽕이나 하나 먹자고 하고 그래서 아니 뭐 내가 짜장면 사 먹을 수 있으니까 한다 했더니 그러지 말고 내 얘기 듣고 하라고 3시간 반 그분이 얘기를 들었어요. 13명이 모여요. 휴거보험 전하는데 13명이. 여기 저 박재선 목사님도 잘 아시게 돼요. 그런 종류에 애타게 해서 나보고 전도를 2만 주셔요. 내가 일을 갖다 버렸어요.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니까 참 두 교계 어른들 이제 모셔서 이렇게 들으니까 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대단히 교훈을 주는 말씀을 해서 고맙고요. 몇 명이 저거는 친모가 많으신 분인데 우리 회장님도 딴 데 갈 일이 많으신데 지금 이래서 고맙고요. 예, 오늘 제가 후미에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뭐 상법이라고 지리하는데 그 예산 안 됐다는 것은 핑계가서 안 되는데 오늘 연동교회에 제가 만물의 주인, 만사의 주인, 만인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 이분이 세계 왕의 왕이다. 그분 만나는 것을 동생분도 믿으시는데 본인은 안 붙는 분이 오늘 이정순 집사님이에요. 떡을 살라고 내가 이제 돈 좀 30개를 다 기도 이게 지금 응답받은 거예요. 예. 응답받은 사람이 5인데 25명 온다. 몇 명 그 사람들이 기도한 사람이 맞춰요 이게. 30명 보러 가야 한다 그래서 내가 25명 보는 데서니 응답대로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정순 집사님이 돈을 딱 내시더라고. 깜짝 놀랐어요. 바로 만왕의 왕 앞으로 현세상의 왕이고 다음 세상의 왕이 그분이 오시는 때에서 실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게 참으로 예, 저는 참 이 제 말을 들어서 안 되는데 정을 초하로 나보고 그러더라고. 주를 바라보려면 첫 시간 첫 예배에 극동방송이 예배원들 가봐라 했는데 동광교회가 상도동에 들어갔어요. 근데 종로서 한 목사가 어디 갔다 왔어요? 나 동광교회 갔다 왔어요. 동광교회 뭐 하는지도 몰라요. 주님께로만 나아가자는 그 표로 그 김정은 목사님을 내가 옆에서 싹 바라봤어요. 그 한 30분 간증회가 멋있는데 예,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대로 저 그동안 표고대로 주님만 바라고 가자는 걸 바라고 많지만 예, 뭐 출세 자녀 모든 문제 많지만 그만 가자는데 내가 메모해 오면서 예, 거기서 내가 1인이라도 전파 선교사 되자 해서 사인했어요. 1년 회비 내가 지금 안 가졌으니까 월정으로 한다. 이게 실천 실행의 주님께 바라보는 자세가 아니냐는 말씀을 선배님과 동료님들께 됩니다. 뜻깊은 자리에 오셔서 건강하실 때 이런 일이 종로에서 또 연대에서 일할 때 많이 참여하셔서 그날 갔을 때 아버지가 너 왔느냐 내 딸아 내 아들아는 호칭을 받으시면서 그 영원한 에덴성을 가시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선배님들 동료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오늘 그 떡을 제시하시고 커피 이런 걸 주면서 이제 지가 했는데 귀한 손길이 되시기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